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지금 하시더니 급기야 이제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장관이 불출석하더니 이제 법안 소위까지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인데 다시 한번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장 제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회 보고를 듣고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석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24년 5월 30일에 발의되었고 6월 11일에 회부되어 그 다음날 6월 12일에 전체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대체 토론 시에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수사가 권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국정농단이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법이 발의될 것이다 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네, 법원행정처 차장님,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선고 기간과 관련해서도 역시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설특검법 및 이해람 중사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스케치를 마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